고려 말조선 초의 무신. 본관 장수. 시호 양후. 1381년 아버지와 함께 왜구를 격파한 공으로 정룡호군이 되고, 1397년 옹진만호 때 왜구가 침입, 성을 포위하자 이를 격퇴하여 천절제사에 올랐다. 1400년 상장군으로 제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이듬해 좌명공신사 등으로 동원군에 봉해졌다. 1406년 좌군총재, 1408년 남양수원 등처 조전절제사, 중군도 총재 등을 거쳐 이회 장천군에 개봉되었다. 1409년 안주도 병마사, 1411년 안주절제사, 1412년 별시위좌 입원절제사로 정조사가 되어 중국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3년 동북면도 안무사 겸 병마절도사를 거쳐 영길도도 안무사가 되고, 1417년 좌참찬을 거쳐 판우군도 총재, 의용의절 제사를 지내고, 1419년 삼군도 채찰사로 승록대부에 승진했다. 그해 전함 227척을 거느리고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한 후 돌아와 찬성사가 되었으나 불충한 김훈 등을 정벌군에 편입시켰다는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상원에 귀양 갔다가 이듬해 복직되어 풀려났고 1421년 부원군이 되었다. 1422년에는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동행한 정의원의 불경한 행동을 직기하지 않아 1423년 과천에 귀양간 후 이듬해 불려나와 복관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